티셔츠 디자인 콘테스트 답만 체크할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일치하는 거 5번이에요. 정답만 체크합니다. 여기는 The answer number 5. 수상자는 자기네 디자인이 인쇄된 티셔츠를 산다. 바로 옆에 있죠? The winners will receive two shirts with their design printed on them. 그래서 이걸 받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By contrast는 반면에야 과연 어떤 말이 나오고 반면에 이게 들어갈까? 많은 present day story 시험입니다. present day 요즘의 너무 예쁜데 이거 색깔? 많은 요즘의 이야기들은 less 덜 definitive 정해진 결말 한마디로 덜 정해진 결말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열린 결말이란 얘기야. 그러나 반면에 요즘 이야기는 덜 정해진 엔딩이야. 옛날에는 권선징악께서 나쁜 놈은 벌 받고 착한 놈은 잘 살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오픈 엔딩이에요. 잘 봐야 돼.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왔어? 고정된 결말이 나와야 돼. In the classical 고전적인 fairy tale 동화에서는요. conflict 시험입니다. 갈등. permanently 시험입니다. 영구적으로 갈등이 영구적으로 resolve 시험이에요. 해결하다. 하지만 여기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해결되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동으로 간다리. resolve the conflict. 갈등을 해결하다 이렇게. 전형적인 동화책. 흥부와 놀부. 헨젤과 그레텔. 갈등은 나중에 해결이 다 돼.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exception 시험이야. 예외 없이, hero 주인공과 heroine 여주인공이야. heroine은 여자 주인공이에요. hero와 heroine은 live happily ever after. 그 후로 잘 살았습니다. 다 그래. 잠자는 숲의 공주도 그렇고, 어? 다 잘 살아, 다 잘 끝나. 공주랑 뭐 왕자랑 맨날 결혼해. often, 종종. Conflict in those story 이런 이야기의 갈등은 is only partly resolved 부분적으로만 해당됩니다. 아 잠깐만 아까 완전히 해결된다며 근데 왜 종종 갈등은 부분적으로만 해결된대 왜 눈에 1번 나오는 거 봤냐? 1번이야 다 처음부터 나오기 있기 없기 이끼!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돼. 종종 여기서의 갈등은 부분적으로만 해결돼. 다 해결되지 않아. 아 잠깐만 근데 아까 맨 위에 뭐라 그랬냐?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주인공들은요 무조건 다 행복하게 살아. 종종 갈등은 부분적으로만 해결돼. 그 말이 뭐야?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야. 요즘은요 요즘 이야기들은 덜 정해진 엔딩입니다. 부분적으로만 갈등이 해결돼요. 아니면 new conflict 새로운 갈등이 appear 나타나. 그래서 making the audience 우리 관객들이 think further 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 이럴 수가. making 뭐야? 사역이야. think 동사원형 목적 보너스. This is particularly true 진짜 그러하다. 어디에? 스릴러에서. 스릴러 영화는 스릴러 소설은 그렇고요. 호러 장르, 장르죠. 호러 영화 장르에서 특히 그래. Where? 이런 호러 장르에서는 audience 관객들은 are kept on the edge of their seat. Keep on the edge of their. 자, edge of는 맨 끝이죠. 좌석의 맨 끝에 앉아 있어. 이 말이 뭐예요? 긴장하다야. 안절부절하다야. 긴장. 또는 안절부절해. 너네 안절부절할 때 어때? 가만히 못 잔다니까 막 이렇게 계속 막 들썩들썩거리잖아. 자, 관객들은 좌석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스릴러, 호러 영화 이럴 때요. Consider 헨릭 입센의 플레이. 이번에 희곡으로 갈게요. Dolls House에서 Where in the end? 노라는요. Leaves 떠나요. 헐 가족을. 그리고 marriage 결혼 생활이 끝내버려요. 노라는 disappears 사라져 out of the front door 문 열고 사라져 and 그리고 그게 끝이야
야, 노라가 사라지고 끝나. 그러면 우리 관객들은 all left 남아 있겠죠. with 뭘로 남아? unanswered 해답이 안된 질문들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1번 where did 노라 go? 노라 어떻게 간 거? 어디 간 거야? 노라가 떠나고 영화가 끝나. 이 극이 끝나. And what will happen to her? 노라 어떻게 된 거지? 요즘에는 이런 영화가 많아.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열린 결말이야. An open ending. 열린 결말은 powerful tool. 아주 강력한 도구고요. Providing food for thought.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food, 음식을 제공해줘. 그리고 that, 이 생각하는 이것은 force, 강요해. 일부러 audience, 우리 관객들이 투부정사 목적보죠. 생각하게 만들어. What will happen next?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꼭 뭐가 나와? 시즌 2가 나오죠. 열린 결말로 끝났거든. 그럼 그 다음엔 또 시즌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그런 거죠. So 밑에는 단어 시험 없고요. 위에서만 좀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장 오세요. Sometimes 가끔은 주제 찾기죠. 바로 갈게요. 가끔은 We are fascinated. 우리는 아주 매료돼요. 매료된. 보지 말까? We are fascinated. 우리는 매료됩니다. When our assumption, 우리의 assumption이 요즘에 이 단어 자주 나오더라. 보자. 추정. 추정이. Are turned 바뀌어 inside out 안에게 밖으로 나와 이게 뭐야 뒤집다예요. 우리의 추정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 around 완전히 바뀔 때 우리는 매료가 됩니다. 매력을 느껴. A라고 생각했는데 B가 나오고 C가 나와 그럴 때 매력을 느껴. The artist Pablo Picasso,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used 큐비즘을 썼어. As a way, 방법으로 help us see, 우리를 보게 만들었어요. Help,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어, 원형 또는 투부정사. 우리가 세상을 differently, 다르게 보게 만들었어. 큐비즘이 바로 그거죠. In his famous work, The Three Musicians이라는 작품에서 he used, 그는 사용했어. 뭐를요? Abstract, 자주 나오는 단어, 또 외워, 추상적인. 그는 추상적인 form, 형태를 썼어. 추상적인 형태를 많이 이용했어. 왜? To shape the player. 여기 player는 뮤지션이니까 연주자라고 할게요. 연주자를 만들어내. 어떻게? Unexpected way.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연주자들을 표현해줘요. 얘를 모자이크 처리해. 모자이크 식으로 말해.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고. 모자이크처럼, 아, 이거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 같지가 않게 생겼어요. That, 그래서. When you first see this artwork, 이 작품을 제일 먼저 보면 you assume. 자, 이거 assumption의 동사야. 그럼 뭐겠어? 추정하다지. Assumption이 추정이야. 그럼 얘는 추정하다야. 넌 이렇게 추정해. Nothing makes sense.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Make sense. 말이 되다야. 그런데 앞에 nothing이야. 어? 이 그림은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그림이 되게 이상해. Yet, 그러나. When you look at the painting, 이 그림을 second time, 두 번째 보면, the figure come together. figure 다른 뜻, 시험, 형상, 모습이란 뜻이에요. 이세 명의 뮤지션의 형상이 come together 나타난다. 처음에 볼땐 모르겠어. 근데 두 번째부터는 깨달아. 내 예상과 달라. 피카소의 워크는요, a challenge, 도전을 합니다. 어디에? 너의 추정에 도전을 해. About, 뭐에 대한 추정? How, 어떻게? 공간과 object, 물체가 are used, 사용되는지 너의 예상을 벗어나. His artwork, 그의 작품은 help you see the world, 너를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요. Remind you, 상기시킨다. There are 뭐가 있다고? Alternative 한번더 시험 봐요. 대안의 대안의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 Using shape 모양도 한 가지 모양으로 보지 않고 object 물체도 하나의 물체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색깔도 다르게 볼수 있어야 돼.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을 이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The reward, 보상 for this, 이것에 대한 보상은 intrinsic 시험입니다. 야, 이런 단어가 밑에 없다고? 고1인데? 내재적인, 내적인으로 해도 돼요. intrinsic 반대말 x로 바꾸면 돼. extrinsic. 아, 그리고 우리 MBTI 할때맨 처음에 E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잖아. 이게 introvert라 그래서 내재적인, 내성적인 사람, extro는 외향적인 사람, 거기서 바로 I랑 E예요. 그러니까 X라고 하면 다 밖으로 표출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MBTI 할때맨 처음에 E인지 I인지 묻잖아. E가 활발한 사람들, 외향적인, I는 내향적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intrinsic, 내재적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선 어떤 리워드 보상을 얻어요? 아, 내 마음. 내재적으로 만족감을 얻어. You get, 네가 얻어. By looking at this work, 이 작품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두 번째 보면 아, 저게 사람이구나. 제가 뮤지션이구나. 알게 됩니다. 자, 주제차 되세요. 인트린직을 같이 가지면 돼. 정답 2번이에요. Inner pleasure, 내적인 즐거움이 driven, 이끌어냅니다. Viewing the world, 세상을 다르게 봐. 어떻게? Different angle. What is angle? 각도.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면 뭔가 다른 게 보여요. 이 말이죠. Enhance, A에서 첫 번째 보기. 1번, enhance. 향상시키다, 시험. 어프리시에이트 달라 시험이야. 이거 E로 끝내세요. 원형입니다. 어프리시에이트 T E로 끝낼게요. 감상하다도 있거든. 나 하다 글씨가 이상한데. 감상하다. 큐비스트 아티스트의 작품을 감상하면 이모셔널 EQ라고 하죠.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정적인 지능이 향상돼. 아니죠? cooperate, 협력하다. cultural institute, 단체. musician, no matter what, 아니죠. 요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작품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재적으로 즐거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3번, 그 옆에 6번은, 10번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돼. music, 음악은 connect to people, 사람들을 one another, 서로서로 연결해줘요. Not only A뿐만 아니라 but also B, B로 인해서. 음악은 어떻게 연결시켜줘? Share the interest. 나 취미가 뭐야? 나 음악하는 거야. 취미뿐만 아니라 emotional connection to, 아, 감정적인 연결. 똑같은 걸 느껴. 어디에? particular song, 노래를 듣고, community, 그리고 artist에 대한 감정도 나눠요. 너 누구 좋아해? 가수. 아, BTS. 허! 그 아티스트가 BTS잖아. 그러면 어머, 그 가수 좋아해? 감정적으로 커넥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요. Significance of others. 이거 시험입니다. Significance. 전에 본것 같은데 significant로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Others. 다른 사람의 중요성. In the search for the self, 나 자아라고 해야 돼. 셀프는 자아를 search, 찾는 데 있어서 내 셀프, 내 자아를 찾는 데 있어서 제3인 타인의 중요성은 is meaningful,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찾으려면 남들이 날 봐줘야 돼. 애걸이란 사람이 state 이렇게 말했대요. Identity, 정. 체성 이거 한번더 시험 원형으로 바꿔 아이덴티티야 아이덴티파이랑 헷갈리는 사람 있더라 아이덴티티 TY로 끝나요 정체성은 largely 대개 이런 뜻이야 대개 먹고 싶다 이러지 말고 네, largely 대개 정체성은 대부분 social product 사회적인 겁니다 formed 형성되는 겁니다 in relation to others 남과 관련하여 생기는 거야 정체성은 나만 혼자 있으면 안 돼. 남이랑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게 나의 정체성이야. And how would they think they view us?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나의 정체성. 쟤는 똑똑한 아이. 쟤는 예쁜 아이. 어떻게 알아? 남이랑 비교했을 때 아는 거잖아. 그리고 fifth, 이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That's 리얼을.
popular music, 대중음악은 그러한 연결을 해줘. For music fan, 팬이야. 장르, 아티스트, song, 노래. In which 그 안에서 people find meaning. 사람들이 의미를 찾아요. 노래를 듣고 막 울어.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야. 의미를 찾으면서 야 너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어머 너도 울었어? 이러면서 서로서로 커넥션 해준다는 거야. Thus, 그러므로 function 동사예요. 기능하다. 무슨 기능? Potential 잠재적인 place 어떠한 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 어떤 장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through which 그 장소를 통하여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can be positioned 위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음악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어. In relation to others 남들과 관련하여. 혼자서는 아이덴티티가 못 일어나고요. 이를 만들어줄 수 없고요. 남들과 함께 관련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They act as train. 음악. 데이는 여기서 places다. 그 음악이란 장소는 train, 연결해줘. 그리고 that 이 연결은 at least part, 여러 부분들을 연결해줘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in place. 와,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이거 hold in place. hold in place. hold in place는 고정시키다야. 이렇게 하나로 가겠습니다. hold in place. 그 사람의 정체성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로 고정시켜주는 체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음악이야. 그리고 음악 안에서 place, 어떤 장소들을 찾는 거고요. The connection, 그 연결고리, made through shared musical passion. 우리가 서로 공통으로 나누는 음악의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커넥션, 연결고리는 provide, 만들어준다, safety, 안정감을 Security 보안을 이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In the notion that notion 시험입니다. 개념이라고 할까 여기서는 In the notion that 대절 이하라는 개념에서 무슨 개념? There are groups of similar people.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자, 음악을 같이 공유하는 데서 만들어진 커넥션은요, 안정감과 안도감을 줘요. 왜? 어떤 개념에서?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어떤 사람? 이걸 줄수 있는, 뭘줄수 있는데요? Social reform. 이거 알면 1번이 답이 아닌 걸알수 있어. 시험이야. Reform. 개혁. 사회 개혁. 우리 지금 사회 개혁하러 왔냐, 음악으로? 아니죠. 제끼고 feedback for pop culture, pop 음악의 feedback, feeling of community, community감, 나는 어떤 지역사회에 속한다는 소속감, 이렇게 말해야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요. Access to traditional song, 전통적인 노래에 접근해, 막 트로트 들어? 아니죠. Solution for copyright issue, copyright 시험입니다. 저작권.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우리 지금 저작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럼 일단 아예 아닌 거 1번, 5번 제끼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비슷한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왠지 뭘 주는 것 같아? 소속감을 주는 거죠. 3번이죠. 팝 음악에 대한 피드백 아니에요. 그리고 액세스 투 전통적인 음악은 진짜 아니에요. 그럼 뭐 판소리 같은 거야, 우리나라는. 판소리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접근을 해준다? 아니죠. 걔네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넥스트 다음 장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아주 애매하네요. 그럼 다음부터 그냥 1, 2, 3, 4 할까?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자, 중간에, 다음 시간에 8회 하겠습니다. 1, 2는 지난번에 내가 숙제로 내줬었고요. 1, 2, 3, 4 풀어오시고요. 내가 봤을 땐 1, 2, 3, 4까지밖에 못할 것 같다. 너무 길다, 내용이. 1, 2, 3, 4까지 할게요. 247까지 풀어오세요.